처음 느낀 사랑의 상처, 배신은 깊은 시련의 아픔 속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온몸으로 시련의 아픔을 견디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 왜 또? 이 눈치 없는 놈아, 썩 꺼져. 야, 쟤 또 길 잃어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라고. 내가 가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간다, 가. 간다, 가. 왜 저한테만 말 못 붙이게 하는 거야? 길치 꼬맹이. 어? 준경 선배. 너 왜 여기서 멍 때리고 있어? 니네 방 과학 수업 아니야? 아, 과학이구나. 야, 꼬맹아. 세상이 무너졌어?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그러는 거지. 그 상처 없이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려겠죠. 어, 그래 그거. 어쨌든 상처 한 번에 삶을 포기해서 되겠냐고. 누가 삶을 포기했다 그래요? 난 그저 내 상처받은 사랑에 대해 애도하는 거라고요. 일종의 그 애도 기간.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아줄래요? 순간순간 멍 때리기, 숙제 안 해와 쫓겨나기, 축구하는 운동장 가로질러 가기, 온갖 정신 나간 짓을 다 하고 다닐 그때, 아! 이상하게도 준경 선배가 옆에 있었어요. 뭐 하도 몹쓸 모습들해 보여 어느 순간 편해지기까지 했죠. 아, 매워. 이젠 스스로 학대하는 거냐? 나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나 감시예요? 야, 무슨 이런 걸 먹어. 그냥 울어. 이런 거 먹으면 스스로 고문하고 난리야. 촌스럽게. 울긴 왜 울어요. 난 그저 묵묵히 애도한. 내 앞에서 이미지 관리 1도 안 하는구나. 이제 와서 이미지 관리할 게 뭐가 있어요. 볼 걸 못 볼 걸 다 보인 사이인데. 어차피 오빠랑 사귈 가능성 제로인데 잘 보여 뭐하게요. 저 이래봬도 경제적인 사람이에요. 하긴 이제 와서 잘 보여봤자 뭐하겠냐. 그러게요. 선배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선배 손길에 설렘이 1도 없었을까요? 뭐? 야, 너 내가 이 학교 훈남 중 하나라는 걸 잊은 모양인데. 네네, 내가... 어련하시려고요. 쟤 뭐 이것도 안 치워봐. 아, 락양스. 야, 넌 학원도 안 나오고 핸드폰도 안 되고 걱정돼서 왔잖아. 그게 떡볶이 먹으면서 자학하고 있더라고. 네? 떡볶이요? 자학이요? 선배 아직 안 갔어요? 야, 너 생명의 은인한테 내 청소대 줬는데. 네네, 늘 굴욕적인 순간에만 나타나 구해주신 선배님 감사하고요. 안녕히 가세요.
내가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야, 이 꼬맹이 또 이상한 짓 안 하게 잘 챙겨라. 나 간다. 안녕히 가세요. 야, 너 핸드폰 왜 꺼져 있는데? 뭐 했어? 핸드폰 왜 꺼놨는데? 핸드폰? 웬일이니? 야, 너 바른 대로 말해. 언제부터야? 뭐래? 너 제주도 좋다. 어떻게 우리 학교 탑도 훈남 선배들 갔어? 어, 야, 그 상훈 오빠 얘기하려면 말도 꺼내지 마. 그리고 중경 선배는 그냥 조금 아는 거야. 썸은 무슨.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던데. 야, 그리고 중경 선배 눈빛이 아주 너 걱정돼 죽겠다는 표정이던데. 그런 표정이 아무한테나 나오냐? 아, 나 진짜 아니래도 온갖 못난 모습 다 보였는데 그 선배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옆에서 널 챙기잖아. 베이비야, 이건 PC 썸이다 썸. 아, 우리 베이비 첫사랑 진행 중이야? 아, 아니라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했던 중경 선배. 그런데 왜 심장은 이렇게 나대는 걸까요? 설마 내가 다시 사랑에 빠진 걸까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첫사랑이라 해도 될까요? 설마 중경 선배가 나를... 아, 설마... 아, 안 돼. 심장아, 나대지 마. 이건 아니야. 나랑 사귀자. 저의 고민, 첫사랑. 처음 좋아한 상훈 선배를 첫사랑이라 불러야 할까. 처음 사귄 중경 선배를 첫사랑으로 불러야 할까. 이 고민의 해답은 여러분 각자의 상상에 맡길게요. 호관심 친구들도 사랑, 우정, 성적, 가족 등등 고민이 있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사연을 호관심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세요. 너랑 만든 드라마 너만드에서 친구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너만드는 계속됩니다.